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64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8년 12월 4일입니다. 오늘의 명식은 무술년 을축월 병호일에 해당이 되고 오늘의 일진은 병호가 됩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보면 병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 먼저 보시고요. 다음에 월령이 어떤 월인가를 놓고 봐야 사주를 볼수 있는 기본 틀두 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 일단 일간을 먼저 놓고 보게 되면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합니다. 태양지화로서 하늘에 떠 있는 뭐 태양과 같죠. 뭐 근데 뭐 정화 같은 거 경우는 정화는 뭐 달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 양중지존이라 했어요. 양중지존, 양간 중에서 양이 뭐가 있죠? 갑목, 병화, 그다음에 무토, 경금, 임수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양간 중에서 오양이죠. 이게 오양. 이 다섯 가지 양 중에서 최고의 양은 이 병화입니다. 왜냐하면 음양 오행을 대표하는 게 일단은 양은 화가 되는 것이고요. 음은 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중지존은 병화가 되는 것이고 음중에서 지존은 계수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음중의 지존은 임수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계수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이 병화라고 하는 것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병화의 특성은 스스로 발광하고 그래서 발광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 이상한 발음이 좀 그래서 그렇지 뭐 나쁜 뜻 아니죠. 그다음에 스스로 발열하는 존재예요. 근데 정화 같은 경우는 스스로 발광하고 스스로 발열하지 못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떠 있는 태양 달과 같은 경우는 태양빛을 받아서 그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달이 시시각각 뭐 이렇게 살도 찌기도 하고 보름달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병화는 스스로 발광하고 스스로 발열한다. 그러나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발광, 스스로 발열하지 못하고 항상 연료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연료라고 하는 것 인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 스스로 발광하는 존재, 스스로 또 빛, 열을 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병화의 존재 목재는 이 병화의 존재 목적은 뭐였냐면 자기가 발한 빛과 열을 가장 멀리 모든 사람들한테 빛과 열을 나눠주는 것이 병화의 소임이자 병화의 존재 목적이죠. 자, 우리 나라도 그렇고 모든 지구에서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그렇지만 가장 지구에 사는 모든 존재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태양일 거예요, 아마. 그죠? 물론 뭐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에서 열두가 또뭐 별들도 있고 달도 있고 해서 영향을 받지만은 그죠? 그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지구에 태양과 아마 달이겠죠. 왜냐 크기도 가장 클 것이고 물론 다른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들이 작은 건 아니지만 작은 존재는 아니지만은 뭐 거리상 뭐 이렇게 크게 영향 미치진 않는데 지구가 태양빛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다 얼게 돼 있어요. 그죠? 다 얼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를 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를 이렇게 돌면서 조수 간만의 차를 만들어내죠. 바다가 그걸로 인해서 뭐 만조도 되고 간조도 되고 하면서 모든 또 해양 조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동식물들도 또 달의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 병화겠죠. 왜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온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인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식물들이 번창을 해야 또그 안에서 동물들도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해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한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해가 떴을 때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와서 일을 하게 돼 있고요. 달이 떴을 때는 왜냐 다 들어가서 쉬게 돼 있습니다. 밝고 따뜻할 때 일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둡고 약간 쌀쌀해질 때는 들어가서 쉬게 돼 있는 게
자연이 있지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사회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주야의 개념이 많이 없어졌죠. 그죠? 근데 약간 폐해는 그런 거죠. 원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식물도 마찬가지겠지만 해가 떠 있을 때 활동을 해야 되고요. 해가 없을 때는 쉬어야 되는 건데 이게 주야가 경계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밤에 일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건강을 해치게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알 낳는 닭들도, 산란하는 닭들도 알을 많이 낳기 위해서 밤에는 이렇게 전구 불을 켜주잖아요. 그러면 이 닭들이 밤인데 낮인 줄 알고 알을 계속 낳는다 하죠. 얼마나 굉장히 힘들겠습니까? 고통스럽고,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해서, 결론은 이제 병화라고 하는 것, 세상 모든 만물한테 따뜻한 온기와 빛을 줌으로 인해서 자생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병화의 존재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뭘까요? 자, 스스로 나는 빛을 내고 스스로 열을 내는데 이것을 가장 멀리 보내주고 가장 또내 빛이 내가 바라는 빛이 좀더 밝아지고 좀더 강해지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 자신의 빛과 열을 좀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아주 좋을 겁니다. 해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병화일간이 좋아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계수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이 병화가 임수를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수보양광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는 수보양광하는 공이 있지만 계수는 수보양광하는 공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요 정도 알아두시고요.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일간을 볼때요 정도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아, 사주를 볼때 병화가 나왔을 때, 병화일간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일간의 특성이 요런 게 되어 있구나. 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병화라고 하는 게, 스스로 발광하고 발열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임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 병화가 싫어하는 게 있죠. 그러면 자기 빛을 가리는 걸 싫어할 것이고요. 임수를 파하는 것을 안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거, 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토가 적당한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너무 왕하게 되면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뭘 하냐면 병화의 빛을 가리게 되죠. 이거를 회기 무광이라 그래요. 병화의 빛을 먹구름 같은 게 있어서 가리게 되면 병화의 빛도 가리지만 어떻게 돼요? 광채도 없어지게 되잖아요. 이거를 회기무광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임수가 이렇게 해서 임수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무토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무토의 하는 일은 병화의 빛을 가리면서 임수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림 중에 그 사진 중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바닷가에 태양이 떠 있는데 먹구름이 없을 때는 그 태양을 그 바다가 맑게 비춰주죠. 근데 먹구름이 딱껴 있으면은 태양빛은 약간의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고 그 밑에 바다는 어떻게 돼요? 시커멓게 변하죠. 그런 거는 그림 보신 적 있죠? 다음에 제가 병화 설명할 때는 그 그림을 갖다 놓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더 빠르겠네요. 해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 그러한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병화가 특히 무토, 기토도 안 좋아하지만 무토도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 이해해 주시면 좋겠죠. 자, 다음으로 원령을 놓고 보게 되면 이 축월이죠.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해자축이라고 있죠. 해자축, 이것은 수왕절이에요. 아, 수왕절이라고 보면 안 되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북방수에 해당이 돼가지고 겨울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물론 축이라고 하는 계절도 수가 약하진 않지만 해자라고 하는 것과 요 해자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해자월은 수가 왕한 게 맞아요. 수왕절이죠. 근데 축월은 물론 수가 왕한 북방에 해당이 되지만은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해자월은 추우면서 수가 왕한 것이고요. 근데 축월은 추우면서 한기가 심하면서 추우면서 뭐에게 토왕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추걸이라 하더라도 자수를 보고 또뭐 해수를 보게 되면 뭐 해자축 북방이 되니까 추걸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수가 왕한 걸로 보지만 단순히 원령엔 축만 놓고 보게 되면 이건 토가 왕한 곳이고요. 겨울이기 때문에 동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토. 얼어 있는 땅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추걸에서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추걸은 해자월과는 다르게 뭐냐면, 해월은 뭐예요? 아직, 해월은 아직 동지 전이죠. 동지 전이고, 아직은 음기가 아주 왕할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는 병화를 용신으로 당연히 써야 되는데, 그 음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양이 아직 세력을 얻지 못한 때예요. 그죠? 근데 반면에 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은 동지가 있죠. 그래서 동지가 지나면서 뭐냐? 일양이 희생한다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해월과 자월에 똑같이 병화를 용신으로 쓴다 하더라도 자월 동지가 지났을 때 병화를 용신으로 쓰는 것과 자월 동지 전에 병화를 용신으로 쓰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동지 전은 일양이 희생을 하지 않았고 음이 가장 극성한 때이기 때문에 병화가 그렇게 내적으로 힘이 있진 않아요. 근데 동지가 지나고 나서는 일양이 희생을 한 것이죠. 쉬운 말로 양이라고 하는 것이 시동과 발동을 걸기 시작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2양 3양으로 이렇게 진기를 하겠죠. 해서 동지 이후에 병화를 쓸 때의 병화의 힘과 동지 전에 병화를 쓸 때의 병화의 힘은 당연히 동지 후가 병화의 힘이 강하겠죠. 근데 또 추걸이라고 하는 것은 추걸은 동지 후 1양이면서 추걸이 되면 2양이 진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월에 비해선 추걸이 양의 기운이 한층 더 커졌겠죠. 그 다음으로 인월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인월. 인월은 삼양이 진기하죠. 삼양. 그래서 인월 같은 경우는 추걸과 인월은 또 병화가 힘을 받는 것이 또 추걸과 인월은 또 확연히 달라져요. 추걸은 토가 왕해서 병화의 기운을 설기에 하는 때라고 하면은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봄에 해당이 되면서 병화가 인의 장생이 되죠. 그래서 추월과 인월은 별 차이가 한달 차이인 것 같은데 병화가 힘을 얻느냐 힘을 얻지 못하느냐 차이는 굉장히 좀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추월은 병화가 추월에 태어나게 되면 동절에 해당이 되면서 토가 왕하긴 하지만 자월에 비해서 병화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병화가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강하지 않지만 내적으로는 또 벌써 강하려고 하는 그런 힘을 갖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병화가 이양이 진기해서 좀 힘을 받는다 하더라도 추걸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토왕절이기 때문에 일간인 병화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타간지로 또 토가 있게 되면 이거는 과설되기 때문에 그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격국을 한번 볼까요? 병화일간이 추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격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원령만 놓고 봤을 때는 요거는 상관격이 되겠죠? 상관격. 그 다음에 이 축에는 지장간이 계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천간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요거는 정관격으로 바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정재격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당연히 상관격이지만, 투출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원력만 놓고 본다라고 해도 하면 상관격이 때문에 이건 그냥 투출하지 않더라도 상관격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인 차원을 놓고 봤을 때 병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걸에 이양이 진기한다 하더라도 원령을 득한 토하고
그 비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화인 병화가 토에 비해서 약합니다.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그 다음에 상관은 망하죠. 그래서 이러한 격을 뭐라고 하냐면 화토 진상 관격이라고 하죠. 그죠? 화토 진상관. 화가 토를 생하면은 상관이죠. 상관인데 이거는 일간인 화는 약하고 상관인 토가 왕하다 그래서 진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의 개념은 가상관이라고 하죠. 가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약하고 일간인 화가 왕한 것을 가상관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모든 진상 관격들은 모든 진상 관아 모든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고요. 진상 관격들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는 일간이 약해서 왕한 상관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이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상 관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상관격에는 이런 다섯 가지가 있었죠.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화토진상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금진상관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금수진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수목진상관격, 목화진상관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서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이 중에 한 가지는 귀에 많이 익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금수진상관격이죠. 금수진상관격. 이거는 해월과 자월을 말씀을 드릴 때 경금이나 신금이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났을 때 금은 사지 내지는 병지에 있어서 약하고 금수는 당령 월령을 득해서 왕하기 때문에 금은 약하고 상관인 수는 왕하다 해서 금수진상관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진상관격들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성이 있음을 있는 것을 좋아한다 했어요. 인성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이 있게 되면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 약한 일간을 도와주게 되고요. 물론 여기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 대표적으로 갑목을 놓고 보겠죠. 그래서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 화를 생해주면서 상관을 제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토진상관격에는 인성은 뭐가 될까요? 말씀드렸죠. 목이 되겠죠. 목이 인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금진상관격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금수진상관격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목진상관격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화진상관격의 인성은 수가 되겠죠. 해서 인성이 있는 것을 좋아해서 인성 있게 되면 진상관격이 인성을 얻었다 해서 상관패인이라고 해요. 게임페인처럼 패인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인성을 얻어서 사주국세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모든 진상관격이 인성이 있어서 상관패인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일간의 특성상 인성보다는 비견급제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금수진상관격 여기죠. 배운 것은 요거밖에 없죠. 오늘 요번에 축을 들어오면서 화토진상관격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니까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왜 그랬냐면 금과 수는 뭐냐면 청진함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금수라고 하는 것은 진상관격이 된다 하더라도 토로서 생조해 주기보다는 같은 비견급제로서 생조 아니라 방신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나머지는 다 인성이 있는 것을 비견겁재가 있는 것보다는 월등히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뭐 지금 답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면 화토진상관격이죠. 이건 답을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인성으로서 생조해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비견이나 겁재로서 방신해 주는 것이 더 좋을까요? 물론 약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주국세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화토진상관이라 하더라도 뭐 비견겁제가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인성이 필요할 때가 따로 있을 뭐 국세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번 일반론적으로 진상관격일 때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자, 물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좋을 거예요. 왜냐? 갑목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일간도 생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갑목이라고 하는 것, 요것도 이렇게 재해주게 되죠. 재해주게 되죠. 그래서 한 가지 인성 하나로서 두 가지 좋은 일을 얻게 되는데 반면에 병화가 있게 되면 지지로 5화 정도 되겠죠. 이런 게 있게 되면 좋은 건 뭐냐면 일간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죠? 일간을 도와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추궐이라고 하는 것, 겨울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견겁제가 있게 되면 일간도 도와주게 되고, 그 다음에 한습하고 한기가 심한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비견겁제는 한 가지 문제가 다시 토를 생해주는 그러한 또 폐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갑목 같은 경우는 조언은 할수 없겠죠. 그래서 갑목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화 정도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아,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할까요? 아니, 병화가 얘가 태양 지존이 그 스스로 빛도 바라고 열도 바라면 스스로 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일간을 놓고 봤을 때는 자기 스스로가 조우하고 한다라고 보기는 좀 별도로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병화가 스스로 빛도 바라고 스스로 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조우하고 다할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심판과도 같은 거예요. 심판과도 같은 것이고요. 나머지 일간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일곱 글자가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병화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봐야지 병화 일간이 가서 뭐 가서 조우도 하고 가서 뭐 이렇게 한다라고 놓고 보기는 좀 힘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가물어요. 가뭄입니다. 어떨 때는 비가 충분히 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흙이 쓸려가지고 나무 뿌리가 뽑힐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태풍이 와요. 기상정보에서 태풍 온다고 해서 너무 모두들 조심하시고 바람피해 비 없도록 이렇게 기상정보가 옵니다 하면 나무가 그 말을 듣고 자기 뿌리를 빼가지고 저기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이러지 않죠. 그 다음에 가물다고 해서 물이 없어요. 좀 있으면 내가 말라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 갈증이 나니까 자기 뿌리를 뽑아서 굴러가지고 저 강가 가서 물 먹고 다시 자기 자루 해서 뿌리를 받고 또 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물론 다급할 때는 일간도 뭐 나름대로 일을 하겠지만 그런 경우를 기본적으로 연상에 두고 사주를 보신다라고 하면 그거 맞지 않습니다. 일간이 경금 옆에 있다고 해서 경금을 이렇게 제하고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거는 좀 초학자 분들이나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약간 이해하기가 힘들 수는 있는데 뭐 그럴 제가 설명 드린 거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간은 이렇게 해서 일간은 심판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를 뛰는 것은 선수가 뛰는 것이지 심판이 가가지고 손흥민이가 골을 넣으려고 했는데 헛발질했는데 심판이 가서 헛발질한 공을 가지고 지가 골을 넣을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일간은 심판이고 나머지 일곱 글자 그다음에 대운에서 오는 것, 세운에서 오는 것, 월운에서 오는 것들이 선수입니다. 그죠? 그 선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간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인데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일단은 아,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병화일간이 추궐에 태어났습니다. 엄동이었고요. 추궐은 토왕절이라고 했습니다. 이양이 징기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일간이 내적으로 힘은 없는다 하더라도 토왕절이기 때문에 설기가 심하다 했고요. 격구로 놓고 치면 기본적으로 상관격 화토진상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약한 일간을 뭐 비견 겁재가 됐건 인성이 됐건 있어서 도와주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주를 먼저 볼까요? 연주를 놓고 보게 되면 무술토가 있어요. 이 무술토 병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식신격 아닌가요? 아니죠. 상관에 식신을 더하면 그냥 통틀어서 통칭 상관으로 논하면 됩니다. 오히려 상관이 더 왕해진 거죠. 이거는 잘 보세요.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데 지지로 술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월령인 토에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무토가 오를 보게 되면 양인에 해당이 되죠. 오? 그죠? 병화도 오를 보면 양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무토라고 하는 것 연지, 월지, 일지까지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근데 병화라고 하는 것뭐 일지인 오화에만 뿌려두고 있으면 뭐 어떤 게더 왕합니까? 당연히 무토가 더 왕한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화토 진상관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당연 원래 이 오화가 없다라고 하면 극설이 완전히 설기태가가 됐을 텐데 설기태가라고 하는 것은 설기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쉬운 말로 뭘 먹긴 먹었는데 잘못 먹어서 하루에 설사를 20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설기태가죠. 이 설자가 뭐예요? 설사할 때 설사죠. 기를 과설시킨다는, 기를 발산을 하는 것이 너무 태과하게 발산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 인풋, 인성이라고 하면 내가 먹은 것을 배설하는 것은 식신상관이죠. 먹은 것은 콩알 몇쪽 먹었는데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배탈이 나서 설기는 쫙쫙 뿜어낸다고 생각하면 아 예를 드는 게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한 예를 들었는지 참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이 뭐 설기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것은 이게 없이 예를 들어서 병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극설 귀집되는 거죠. 이거 좋진 않습니다. 아주 안 좋죠. 만약 이게 뭐 병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진짜 설기 완전 과다예요. 그래도 이 오늘의 명시 좋은 게 일지의 양인을 깔고 오라고 하는 양인을 깔고 있는 게 그나마 도움을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화토진상관격 약할 때 비견겁재가 있어도 도움을 준다. 그죠? 근데 병화가 도움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토를 생하는 패단도 있다 해서 이 무토도 당연히 오에 뿌리를 두면 얘도 왕해지는 만큼 얘는 더 왕해지는 거예요. 얘는 여기도 뿌리를 두고 여기를 뿌리를 두게 되니까. 자, 그러면 생시를 고를 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아까 벌써 먼저 병화 일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빛을 만방에 발산을 하고 자기가 더 강해지는 것을 보강돼서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놓고 봤을 때는 시에서는 임수라든가 최소한 지지에서 신금 정도, 지지에서 신금 정도를 보게 되면 신중 임수가 있으니까 뭐 해수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그런 걸 놓고 보게 되면 임수를 보거나 지지로 신금을 보거나 이 해수를 보게 되면 보강하는 용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보강은 하는 용도로 생각하면 이게 좋긴 한데 이 무토를 제한다라고 하는 것, 나의 눈을 지금 시야를 가리고 있는 무토를 제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갑목이라든가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을 보면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두 개를 예를 들어서 같이 보게 되면 훨씬 좋은데 생시가 주어지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자 여기에 을목이라고 하는 거 있긴 있지만은 이 무토를 제하는 공력은 을목은 공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죠. 갑목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시를 어떤 것을 취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약간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일간에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령에서 오는 겁니다. 일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월령이 무엇이냐 해서 병이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상황이 가장 안 좋은 게 무엇이냐를 비교 분석해야 어떤 신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신이 있는 것이 나쁜 것이냐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3주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무토가 병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갑목을 얻게 되면 병중 특이하게 돼서 이
무토라는 것을 제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술을 얻게 되면 병화를 보강할 수 있긴 하지만 이 무토가 병화를 회광하는 것과 임수를 파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시를 한번 볼까요, 그럼? 자, 무자시를 한번 볼게요. 무자시. 무자시를 보게 되면 자, 이거는 좀안 좋, 딱 봐도 안 좋죠. 자, 병화가 약해서 상관이 왕하고 병화가 약해서 오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는데 여기 자수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수가 오게 되면 자수가 오화를 충하게 됩니다. 그죠? 선생님, 축월은 동절이고 수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그죠? 이 수가 굉장히 왕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충하게 되면 오화가 좀 데미지를 크게 입는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병화가 뿌리들 곳 하나가 딱 여기 있는데 여기를 충했단 얘기예요. 그죠? 안 좋죠. 그다음에 더안 좋은 곳또 무토가 또 투출되어 있어. 그러면 안 그래도 이 무토가 회광을 하고 있는데 무토가 또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완전히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이죠. 화라고 하는 게 예의도 해당이 되고 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토가 많아지면 내 눈을 가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은 성향 자체는 식신이 왕하기 때문에 성향 자체는 강하고 강직하고 저돌적이고 공격적입니다.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무대뽀 정신, 뭐 우직하게 지구력 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비경겁제도 깨져 있고 인성도 없죠. 그러면 성격이 어떤 성격이 되냐면 이런 성격이 되죠. 아무 밑도 끝도 가리지 않고 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단순 무식하죠. 이런 사람들이 고위층에 올라가기가 힘들죠. 머리를 못 쓰잖아요. 인성도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또 애기 낳으신 분들이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때는 이런 말을 제가 잘안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무자시 같은 경우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축시도 마찬가지예요. 기축시도 따지고 보면 뭐 축우형 뭐 이런 거 있다라고 치더라도 다시 토가 왕해지잖아요. 이런 거는 뭐 지지로 따지고 보면 다 토에 해당이 돼. 이 오화도 안에 토가 있죠. 기토라고 하는 게. 그럼 다 이건 토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종격도 안 돼요. 종합격도 되지 못하죠. 화가 있기 때문에. 자, 뭐 그다음에 임진시 아까 말씀드렸던 임수를 얻게 되면 병화가 보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지지로 다 토에 해당이 되고 무토가 완전 강해지죠. 그러면 이 무토가 완전 강해진 무토가 일간을 회강하고 임수를 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코 좋다라고 볼 수가 없어. 자, 오늘의 명식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 이거를 뺀다 하더라도 무토가 투출만 안 했어도 그는 어느 정도 병화가 이게 회광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토가 투출했는데 지지로 다 토가 너무 왕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게 오화도 토로 같이 봐도 상관이 없어요. 뭐 여기서 뭐 임진시가 됐다, 기축시가 됐다, 무술시, 가장 끔찍한 무술시죠. 이래 또 종합격이 되지 못해요. 이건 또 옷을 또 반환 회복하죠. 토만 계속 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명식 같은 경우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무술년의 을축월은 토가 왕한 게 문제가 됩니다. 토가 왕한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건이 토를 제하느냐 제하지 못하느냐가 아마 무술년 을축월의 아마 관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토를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